선교사들의 흔적을 찾아 다음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왠지 익숙한 오르막길. 대학 캠퍼스 같은데요? 어? 호남신학대학교. 와우. 야, 우리 학교. 우리 학교도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신학교는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비슷하구나. 학교에 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온 성실한 학생들이 많네요.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기도 했죠. 아, 산이 옆에 있어서 공기가 너무 좋네. 아, 역시 학교는 산 옆에 있어야 돼. 어? 여긴가? 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약간 그런 집 같은데? 호호. 야, 이렇게 산 아래 이런 집이 있다니. 야. 과거 양임동 뒷산은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내다묻던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 땅에 정착한 사람이 바로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윌슨, 한국 이름 우일선. 사택 주변에 고향에서 가져온 서양 나무를 심고 한센병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았던 분이라는데요. 이 언덕에 새겨진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아, 이 벽돌집이 이게 오랜만에 보네. 로버트 M. 윌슨에 의해 1920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며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다. 아, 역시 나는 서양식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네요. 좋네요. 서양식 주택. 1908년. 어이,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아니, 누구세요? 여기서 나오시는. 예, 저는 예, 예. 저 이곳 대학에서 예, 예. 작년 2월에 이제 정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34년간 제가 이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음악과 교수였습니다. 예, 예.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우연히 여기 왔다가 예, 예. 여기 약간 서양식 주택이잖아요. 광주에서는 예. 최초로 지은 서양식 건물입니다. 약간 좀 외국 영화에서 봤던 예, 예. 그런 주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 뭐처럼 예. 학교에 왔다가 예. 이곳에서 명상하기도 하고 아~ 또 기도하기 좋은 곳이어서 또 아이들 가르칠 자료도 좀 이렇게 하시고 아 예. 아. 아니 저는 이 우일선 이 선교사님 예, 예. 이분이 지금 여기 광주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위쪽에 이제 선교사 네. 묘지도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셨고 네. 이거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여기 이 건물은 아주 역사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예,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 화재로 다시 개축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 이제 예.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와서 봐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 전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 예, 예. 아니 우리 교수님은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저는 이제 광주에 예. 있는 광주 동성교회라고. 광주 동성교회. 예, 예. 예. 예 거기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시고. 예, 예. 아니 제가 그 양림동 예. 여기가 광주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여기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기리는 예, 예. 그런 뭐 스팟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예. 근데 신학교 예. 교정을 저희들이 이제 흔히 예. 선교동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위에 예,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서 예. 학생들도 올라가서 그분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본인들의 어떤 좌표로 삼기도 하고 예. 이렇게 작은 산둥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처음에 선택을 했고요. 특히 나병 환자라든지 네. 예, 또 불우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시고 참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사택 뒤 학교 동산에 오르면
광주 지역 선교사를 기리는 묘역이 있는데요. 호남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한 23인의 의로운 선교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낯선 조선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살피며 빛과 소금이 된 선교사분들의 이름을 보니 절로 숙연해집니다. 아, 진짜 뭔가 제가 아까도 이제 오면서 느낀 건데 약간 숭고한 뭔가 영이 있는 느낌? 그렇죠. 네,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쪽에 이렇게 예.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숙연해지고 예,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양림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산인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고 해서 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가장 좋은 곳에는 항상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네. 오셔서 아주 광주의 좋은 위치에 시내에서 5분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내에서 가까우면서도 네. 또 들어오면 아주 조용하고. 또 조용하고. 네, 그래서 저희 대학으로서는 학생 모집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장점으로 작용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뵀을 때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근데 예. 어떤 거를 하셨어요? 예, 저는 성악이 전공입니다. 아, 성악이시군요. 예, 우리 스님도 이제 예. 동굴 저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베이스 파트 해가지고 아, 베이스시구나. 예. 오늘 목소리 대결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예, 예. 했는데 예. 어쨌든 성악을 가르치면서 예. 30여 년 동안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야, 30년 동안 참 우여곡절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죠,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교수 활동을 하면서 학생도 가르치지만 예.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문화 행정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예. 또 연주자이기 때문에 또 예. 무대도 가져야 예. 되고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한 1990년대까지는 연주자로서 많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예. 멋지게 무대를 예, 꾸미느냐. 무대를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단 단장을 맡으면서 네. 행정가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갑자기 몸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 좀 투병 생활도 하고. 아이고,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이제 제가 별명이 일벌레라고 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 좀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도저히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고 특별히 누운 자세가 되면 이건 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단한 병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시면서 심장 이식 이외에는 생을 연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됐고요. 저의 삶은 119, 또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을 오르내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 이식을 하시고 검사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심장 이식을 했습니다만은 2년 전에 또 와이프의 콩팥을 기증받아서 콩팥 이식 수술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와이프가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또 아픔을 주시는지. 그래서 저의 쭉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필름같이 생각이 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심도 갖게 됐고 홀로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공한다. 내가 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서로 다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결국은 한 나무에 소속됐다.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산다.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여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까? 그래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일인가?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도 나누고 또산 간증이 되시니까 예. 예.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펼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예. 예.